자, 그럼 또 이어서 해볼까? 지금 당장 목표로 떠있는 게 어인족 마을의 신뢰. 클리오네가 보고 싶어요. 마이클 방의 영감. 인데, 밑에 것들은 그냥 쭈루룩 잡으면 되는 거고, 클리오네도 마찬가지고, 어인족의 신뢰는 거길 가봐야 알겠으니까, 일단 잡아야 될걸 먼저 끝내고 나서 어인족을 가보면은 좋을 것 같네. 이게 여기부터 들어가서 쭉 내려가기보다는 클리오네가 심해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애초에 그냥 거울 타고 심해부터 스타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 야, 어디요? 오른쪽 위에 지도도 보이긴 하는데 자세히 볼까? 아따 뭐 많다. 게시판 상점. 대장간 게임장? 신경 쓰이는 게 많은데. 일단 제 끝자락부터. 이제 A 눌렀으니 내가 미니뷰 보자야. 끝자락에 있는 씨앗 여기부터 한번 볼까? 씨앗 맞지? 끝자락이. 오케이. 뭘 팔고 있나? 나도 심을 수 있는 그런 건가? 농사를 마침 또 지을 수 있게 되니까. 상점이 되게 화원 같은 느낌 나고 좋다야. 자네가 그 인간임겨? 인감? 인감이 아니라 인간이요. 신기하게 생겼구만. 지느러미도 없고 말이요. 누구랑 닮은 것 같은데. 근데 이 가게는 뭔가요? 그 진짜 닮긴 했네. 밀짚 모자가 아니어서 그렇지. 여긴 뭐 각종 씨앗도 팔고 또 킹롱님에게 헌화하는 것도 파는 곳이요. 킹롱? 웜에 킹롱님을 모른단 말인겨? 이 어인족 마을에 재난에서 구한 그 위대한 왕을. 난 인감이라 모르는데요. 자네랑은 대화가 안 되겠구만. 일단 킹롱님에게 헌화부터 하고 오던지 하슈. 헌화할 곳은 밖에 단성이 올려져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난또 강매하는 줄 알았네. 헌화를 하라고 하니까 이런 거라면은 신뢰도가 오른다는 게 되려나? 오른쪽 아래 그냥 팔짱 딱 끼고 에헴 할것 같은 표정으로 넌안 된다 이럴 것 같은데 막 이거지. 이렇게 들고 쭉 가야 돼? 이것들도 말 걸었죠? 뭐 이렇게 무거워. 이거 북북가라냐? 일단 헌화부터 하자. 어디야 근데? 킹롱 아까 써있던 게 중앙 부근이었나? 여기서 조금 더 갔었어야 했던 것 같은데. 요건가? 재단. 아따, 잘도 깎아놨네. 이석성이 킹롱이구나. 기록실의 그 그림 주인공이군. 상체만 했나? 하체는 못하겠구나. 석상 앞에 단성에 꽃을 놔두면 될것 같네. 그냥 툭 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헌화하는 거니까 조심스레. 이쁘게 꽃이 앞쪽을 잘 보게. 상관없나 그건? 일단 그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 돌아가서 다시 말 걸어봐야겠다. 가는 길에 뭐좀 봐가면서 할까? 이게 뭐야? 가까이 갔을 때 여기 뭐라고 좀 떠났으면은 보기 좋을 것 같은데. 물속에서 물이 흐르는 것도 있네. 어떻게 된 건가 이거? 이건 집에 들어갈 때그 포털이겠고. 여기가 식당이겠지? 라면 그릇 하나 올라가 있는 것 같아. 라면 맞지 저거? 국수 그릇이랄까 그냥? 일단 씨앗? 애들 앞에서 말 걸어본다는 걸또 까먹었네. 하고 왔어요. 뭐 슬쩍 보니 자러 온거 같긴 하구먼. 걸도 보고 있었어. 그렇다고 킹룸이 업적도 모르는 인간을 함부로 믿을 순 없슈. 점도 공부하고슈. 공부요. 베인은 여기 지역 화폐 같은 걸 보면 될것 같고. 신뢰도가 이렇게 10이 올라가네. 이거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마다 퀘스트를 깨가지고 쭉쭉쭉쭉 올린다 보면 되려나? 일일이 가게마다 다 둘러보고 얘도 말도 안 걸고. 저 입에 물고 있는 건 뭐람? 물에서 숨도 못 쉰다니. 인간이 직접 보는 건 처음인데 뭐 징그럽게 생겼다 이럴 거야? 이상해. 딱 그런 느낌이긴 할것 같다. 몽골 사람들이 그랬다고 했었나? 새우를 보고 웬 사람들이 바퀴벌레를
먹으려는다 하면서 기겁을 했다고 하던데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 평생을 볼 일이 없던 걸 보게 되면은. 미마식당 손님들도 많네. 어, 당신이 바로 소문의 인간? 생각했던 것만큼 무시무시하게 생기진 않았네. 뭘 무시무시하게 생각하고 있었나 몰라. 난 미마라고 해요. 이 마을에 식당을 하고 있지. 전 데이브라고 해요. 한동안 이 마을을 좀 돕게 됐어요. 인간한테 도움을 받다니 생각도 못해본 일이네. 어디 보자. 여길 부탁할 수도 없고. 맞다. 내 정신 좀 봐. 아왕과 나왕이 도시락을 주문한 걸 깜빡했네. 여긴 왕자 돌림이 이렇게 많나? 아, 그 속닥거리던 문지기들. 맞아. 혹시 이 가게 문 앞에 놔둔 도시락을 좀 가져다 주겠어? 아직 보철소의 시간이라 게이트 앞에 있을 거야. 좀 부탁해 인간. 이번엔 쿠팡. 쿠팡이란다. 요기요. 아, 쿠팡도 있긴 있구나. 쿠팡 이츠. 아무튼 배달. 아, 또 들어야 돼 이렇게? 세찬마냥 바구니에다 이쁘게 쌓아놨네. 게이트 이쪽 맞지 근데? 내가 아는 게이트는 이쪽밖에 없어. 좀 앞으로 좀 말 좀 좀 나와주지 것들. 자, 어른아 보고만 있네. 아이, 먹을 걸 갖다 주는 사람한테 저걸 들이미네? 인간, 무슨 일이지? 그 도시락을 좀 가져다 주러 가던데. 미마 아주머니 도시락이군. 중간에 도굴로 가나 그러진 않았겠지 인간. 아, 참 오랑캐 같은 게. 아니 내가 왜. 뭐 알겠다. 일 주도록 해라. 일단 수고했다고 해야지. 아, 참 고맙다 그래. 오는 길에 침이라도 확 그냥. 아, 물속이라서 침도 못 뱉나? 뭐 어쩌라고. 그냥 가면 돼 이제?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는 산소가 안 줄어드는구나. 그럼 대시 상태로 다녀야겠네. 어, 요거 괜찮네. 산소 줄어들까봐 조마조마하면서 그냥 슬슬슬슬 당겼는데. 좋아 좋아. 잘 갖다 준 모양이구나. 인간도 생각보다 괜찮은 생물인걸? 다음에 또 뭔가 부탁할 일 있으면 알려줄게. 오케이. 대개 이런 식으로 서슴치 않게 접근해오는 게 차별하는 느낌도 안 들고 더 좋은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경계받는 것만 아닌 이상은. 자, 그러면 요 앞쪽 여긴 뭔 게이트냐? 포탈. 어디라 했었지 이게? 설명이 있었나? 아, 앞뒤로 이동하는 거구나. 아, 왜 이렇게 맵이 넓나 했더만은 이런 식으로 층 구분을 해놓은 거였구나. 그럼 여기 먼저 다 하고 가면 될 것 같고. 게시판은 잡담고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 아이콘 뜨는 애들 먼저 해볼까? 휘! 갑자기 말 걸지 말라고. 아직도 아가미가 벌렁거리는구만. 심장이 벌렁거린다 이런 느낌인 건가? 되게 너무하네. 어머, 인간은 정말 처음 보네. 다리가 있어. 개 같아 개. 개 같다고. 하, 어쩌지? 얘들아 무슨 일이야? 그게 마을 밖에서 공을 가지고 놀다 갑자기 메가마우스 상어가 나타나서 상어한테 따야 포기해라. 저희 공을 삼켜버렸어요. 힝. 메가마우스 상어라면 그 커다란. 네, 인간 아저씨가 좀 찾아다 줄 수 있나요? 엄청 무서워 보이던데. 힝. 그래 알겠어. 아저씨가 찾아다 줄게. 와, 정말 고마워요 인간 아저씨. 얘네 이거 작당 모의 하는 거 아니야? 공원 잃어버리는 커녕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상어법이나 되라고? 아이들 부탁은 어쨌든 거절하기가 어렵네. 에이, 설마 뭐 그런 미열한 생각을 했을까. 일단 잠깐 그러면은 이거를 일단 표시는 안 되는데 받아둔 게 되겠지. 어르신들도 있는데 얘기나 해볼까? 내가 200년 살았지만 여기 온 인간은 처음 봤어. 무슨 꿍꿍이야? 너무 하시네. 텐지님이 여기 있으라 했다지. 너무 해집지는 말게. 이 꼰대 같은 것들. 여기는 뭐야? 대장간이었나? 모르더 보이는데. 지붕에 모르 모양은 어떻게 올려놨대? 하이? 왜 죽어가냐? 어디 안 좋으신가요? 살해 들렸니 아가미? 인간! 알 것 없어. 많이 아파 보이는데.
혹시 산호죽 같은 것이라도 갖다 드릴까요? 산호죽? 인간이 어인족의 음식을 어떻게? 전에 라모가 가져다 달라 해서 만들어서 줬거든요. 거짓말이겠지. 인간의 말에 시키면 될 순 없어. 턱도 못 믿네. 어쨌든 표결보니 반초씨한테 부탁해서 만들어오자. 젠과 기토산호랑 연꽃산호였지 아마.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많이 캐둘 걸 그랬네. 산호 두 종류 또 추가가 되고. 근데 이런 식으로 다 받아두고 다 챙겨야 되나? 어떤 식으로 해달라나? 일단 여긴 또 뭐야? 뭐 하는 데냐? 외견바수는 뭔지. 아, 오락장, 오락장. 야바이 같은 거 하는 덴가? 당신이 마을을 도달아다닌다는 인간님이로군요. 화려한 장식들이군요. 여긴 뭐하는 곳인가요? 우리 어인족들은 하루를 성실하게 일하면서 보낸답니다. 오락장에서 들을 얘긴가 이게? 그런 마을 주민들에게 약간의 여흥을 주는 곳이라고 할까? 전 들어오면 안 되겠군요. 괜찮습니다. 즐거움의 종중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렇지. 제가 듣기론 마을의 일을 듣고 계시다고? 네,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마침 부탁하고 싶은 게 있네요. 놀라는 말은 안 하는구나. 뭔 부탁이냐? 이 오락장엔 최고 흥행을 자랑하는 해마경주라는 것이 있는데. 아, 바다 이야기는 아니겠구나. 순간 그쪽으로 확 빠질 뻔했네. 지난번 지진으로 인해 막사가 무너져 해마들이 모두 도망가 버렸답니다. 아직 마을 어딘가 있을 텐데 좀 잡아다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난 심에 나와가지고 잡아올 줄 알았는데. 도망치네 마. 잠자일체도 바로 쓰게 또 해주고. 왕관의 마, 드워프의 마, 끼리의 마, 고슴도치의 마? 전부 다 있는 해마 같은 건가요 저게? 어르신이 왜 이렇게 또 화가 나있어? 인간이 온 이유로 돈을 하나도 못 따겠어. 이게 웬일 리가. 아, 책임전가. 실력. 상호이빨? 뭐야 이게? 아, 게임이구나. 이거 그건가? 악어 입 같은 거 쫙 빨리고 있고 그거 하나하나 눌러가지고 그런 건가? 잠깐 보이는 상어의 충치를 기억하세요. 1에서 3의 숫자를 골라서 먼저 건드린 사람이 패배. 배팅? 올인? 아, 못하네. 자, 한번 보자. 이런 건 돈 써가면서 배우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세 개 누른다 이런 거구나. 왼쪽부터 차례대로 일단 쭉 가봐. 야, 근데 어디가 흔들렸었더라? 왼쪽에서 네 번째였나? 아, 오른쪽에서 네 번째? 중간에 다시 흔들리거나 그런 건 없나? 아, 야, 퍼뜩퍼뜩 좀 해라. 뭐 벌써부터 이제. 근데 손가락이 한번 물렸네? 자, 둘, 셋. 시계 시계 가자고이. 둘, 셋. 제가? 하나, 둘. 저쪽에서 두 개라거나 하나라면은. 아, 몰라, 일단 해봐. 설마 지겠어? 자, 네 차례. 하나 해. 나도 하나 하고. 잠깐만요. 응? 거기 맞냐? 어! 이건데 그럼? 아이씨, 내 손가락. 망할. 오씨, 내 돈. 내 돈! 아니, 멍청아, 이걸 너무 대충 봐가지고. 야, 한 번만 더 해. 잃은 건 따고 딴 게임 한다. 어디냐? 맨 끝자락. 쭉 가. 으흐. 처음에 시계 가야지, 그렇지. 아이. 때라! 아이.
이렇게 또 막 하다가 나 말리는 거 아닌가 몰라. 아유, 쫌생이, 쫌생이, 쫌생이. 나 또 세 개. 한두 번만 더 한 다음에 두뇌 풀가동 한번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두 개? 하나, 둘, 하나 더 있어야 돼. 하나. 저쪽이 세 개를 한다 쳐도, 내가 하나만 하면 되는 거지, 이러면? 아니지, 세 개를 하면은 짜증이. 어휴, 다행이다. 봐주네, 이거를. 아유, 감사합니다. 아, 따 쫄렸다. 나 진짜 바본가 봐. 한 더 눌러. 아, 물개 박수. 아, 이런 건 땄으니까. 됐어, 그럼. 땅 게임도 한번 보자. 쉬. 이번엔 말 구경만 해도 시간 다 가겠다. 진주 찾기. 이건 야바이 같은데. 진주를 숨긴 소라게를 찾는 게임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소라게 중 누가 진주를 숨겼는지 맞춰보세요. 이거는 뭐 집중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면은 안 되는구나. 올인이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진주 누구니? 너니? 우하단. 집이 저렇게 쉽게 들리는 거였어? 움직여봐. 아이 귀엽다. 안 귀엽다. 좌하단. 설마 틀리겠어? 뱉어. 그치. 아따, 순간 쫄았다. 갑자기 확 뭉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단 돈을 불릴 수는 있는 것 같고, 지금 하기에는 기초 자금이 적으니까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았으면 됐지 뭐. 설악이가 어떻게 저렇게 빠른 거야? 내 말이.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알았고. 이건 뭐지? 해마. 아, 해마. 해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잡아올게 잡아올게. 그거 하는 중이었지 참. 그것도 해야 되고, 대장간한테 먹일 산후 죽인지 거식인지도 만들어야 되고. 너 얘기했던가? 여기까지 어떻게 온겨? 어디 보자. 일단 여기가 마을 끝자락인 것 같은데, 반대편까지 한번 쭉 가면서 해마가 있나 없나 봤다가 그 다음에 포탈 타고 더 안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지. 해마는 근데 퀘스트 마크가 안 들렸나? 그 말은 뭐 모양 파란색 해가지고. 게시판도 한번 볼까 가는 김에. 아, 의뢰. 돈은 많이 주는구나. 화석을 갖다 달라는 건데. 일단 수락해봐. 납품 바로 되니? 납품. 그래도 두 개는 더. 다 알았어. 모이면 모이는 대로 갔다 와서 받쳐주면 되겠네. 여기 있네요. 여기. 마르모가 표시가 되긴 하는데 생각보다 쬐깐해가지고 제대로 보면서 다녀야겠네. 더 없니? 여기 또 하나 있다. 일로 두 마리. 두 마리만 더. 아, 건물 안에도 있는 거구나. 이 망할놈들. 괜히 밖에서만 들고 있었네. 들어온 김에 뭐 좀 살 수 있을까 싶었더만 살 수 있는 건 없네. 에이. 그러면은 어디 또 들어가 보면 될라나? 식당에 있을라나? 여기다가 욕을 대는 거 아니야? 있니 해마야? 아무래도 여긴 안 온 거 같은지. 여 있었구만 촌장 집에. 어이, 여기도 이따가 다시 올게. 말 좀 할까 했는데 그냥. 그랬다가 괜히 내가 순서 꼬여가지고 헷갈릴 것 같으니. 뭐야? 아, 되진 거. 일단 하나하나 끝은 보고 2층은 이따 다시 오는 걸로. 그럼 일단 해만 다 잡았고 밖에 나가서 상어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상어 위치를 얘네가 어디라고 정확히 얘기는 안 했었지. 그냥 마을 앞에 나가면 될라나? 무슨 상어인지도 제대로 모르겠네. 입 옆까지 찢어진 큰 상어를 말하는 건가? 왜 대장간으로 왔냐? 자연스럽게 엄마들 오고 있고.
자, 해마를 다 찾아오셨군요. 여기저기 숨을 써서 꽤 먹었다고요. 이제 해마 경주 다시 열 수 있게 됐군요. 나도 할 수 있나? 경주 같은 건 보면 구경하고 싶은데. 이렇게 찾아오신 보답으로 해마를 한 마리 드리도록 하죠. 예?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해마 경주장 앞에 있는 야미라는 어에게는 말을 걸어보시죠. 그럼 앞으로도 오락장에서 종종 뵙겠습니다, 인간님. 2층에 있는 건가? 너니? 아, 너였구나, 야미가. 아이고, 이거 인간님 아니십니까? 전 야미라고 합니다. 여기 해마 경주장을 담당하고 있습죠. 하, 도망간 적이 해마를 다 잡아주셨다고. 정말 고맙습니다요. 린첸님께 전달받았습니다요. 보답으로 쉐란 해마 한 마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요. 와, 얘를 어떻게 스펀지만 마냥 타고 댕겨야 되나? 근데 탈만한 사이즈가 안되는 것 같은데. 해마 레이싱. 레이싱이야? 그럼 내가 해마 한 마리 키워가지고 출주시키는 건가? 오, 이런 해마는 밖에서도 많이 봤는데 그 해마들도 여기서 시합이 가능한가요? 물론 입죠. 저한테 대결시면 선수로 등록해드리겠습니다요. 이거 선수로 못 써먹을 만한 놈을 나한테 준 거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럼 겸사겸사 방금 드린 해마를 등록해보시죠. 일설이가 빠른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정말. 등록 메뉴를 눌러보십시오. 아하. 뭐 딴 거 누르지도 못하게 해놨네. 허허. 바로 여기 인간님이 잡으신 해마를 등록하시면 되신 것이죠. 그럼 바로 한번 해보시죠. 고용? 확인. 좋습니다. 다음은 바로 경기 준비를 보겠습니다요. 덕기. 경기. 오. 여기서 경기장을 선택하고 경주를 시작할 수 있을죠. 아직은 초보자이시니 우선 C 경기장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요. 이것도 뭐 그랑프리 마냥 나뉘어져 있는 그런 건가? C에서 A까지 올라가고? 아, 그래도 난 우리 해마입니다. 여기서는 출전 선수를 확인하면 됩니다요. 누가 내 경쟁자인지를 볼 수 있을죠. 자, 이제 출전 해마를 한번 선택해볼까옵쇼. 오, 선택. 여기서 등록한 해마 중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요. 해마들은 컨디션이 중요합니다요. 오른쪽에 화살표를 항상 체크하십시오. 컨디션 중요하지. 우마 못 쓰면 나 그거 할 때도 매번 컨디션 때문에 사람 승질 다 버릴 뻔하고 그런 것 같던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나? 아무튼 한번 시합을 뛴 녀석은 시간이 좀 지나야 컨디션이 회복되니 선수는 항상 여러 마리를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요. 일단 컨디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걸 커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마기를 돌려가면서 굴려먹어라. 알았어. 자,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으니 시작해보십시다요. 레디 고. 내가 운전하고 그런 건 없나? 응원은 할 수 있는 건데. 응원을 통해 해마의 속도 올려서 경주에서 승리하세요. 중요한 순간 올려줘야 된다 이런 건가? 게이지가 초록색 구간을 넘어가면 속도가 오히려 떨어지게 되니 주의해주세요. 오버페이스가 안되게 달라는 거구만 이건. 경주에는 등급과 종류가 있으며 허들이나 종합에서는 더 많은 상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허들. 가자. 내 애마. 야, 응원. 아, 잠깐. 야, 왜 안 가니? 아, 연타해야 되는 거구나. 아, 여기서 이렇게 유지해주면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유지해주고. 잠깐, 근데 설명서 연타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었잖아. 응원을 하면 나는 지가 알아서 삘 받아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승부처에서 확 빨아지는 그런 줄 알았더만. 이란 씨. 점프 한번. 슬라이딩. 망한 물고기 놈들. 아, 이런 제 설명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요. 뭐 처음부터 이런 것이긴 하지만요. 알긴 아는구나. 한 번 더 알고 싶은데 랭크 너무 한다야. 야, 한 번 더 해. 이들은 안 돼. 레디. 아, 컨디션이 두 단계 떨어지네. 한 번 했다고. 가자. 가자. 최대 속도가 아까보다 1 낮은 건가? 아무튼 낮은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최대한 유지를 해주겠는데, 그래도 저 등치 좋은 게 제일 빠르네. 이씨. 가자. 가자. 이게 내 최선인데. 아.
안타깝네. 인쓰기도 못하잖아 이러면. 헥 그지 같은 놈들. 이러면 나가서 해마 좀 잡아야겠는데. 아쉬워라. 아무튼 이런 게 있다는 게 또 알았고, 오락장은 생각보다 많이 오겠는데 이러면은. 자 그럼 이제 뒤쪽으로 가기 전에 내가 지금 퀘스트를 뭘 받고 있는지는 어떻게 봐야 되지? 모르겠네. 아쉬워라 아쉬워라. 나가서 상 하나 한 마리랑 놀고 와야지 그럼. 얘들한테 다시 말 걸어보면 어디서 알나? 어디서 잃어버렸다는 제대로는 안 알려주네. 일단 이 마을 밖으로 나가보면은 바로 앞에 있을라나? 어차피 심해서 애들 잃어버리겠지. 설마 저 위까지 올라가서 놀다가 잃어버렸을 것 같진 않으니까. 그 상어가 어지간하면은 이 깊은 데 있는 애들이 많았고, 입 큰 거 하면은 뭐 등치도 컸던 거 하나 기억이 있긴 한데 모르겠다. 나가봐. 근데 내가 지금 총이 8발짜리 싸구려 그거였나? 으이씨 상어 줄 알았더만 벽이었구나 그냥. 이쪽으로 나갔어. 근데 이 주변에는 없지 않았나? 일단 상어 있는 데까지는 가보자. 어 바로 있구나 앞에. 어! 저 녀석이 아이들의 공을 삼킨 녀석 같군. 귀엽게 생겼다. 야 랄랄랄랄랄랄랄라. 한 대 두 대 미안! 아프다. 아! 아니 이게 빗나가는 게 말이 되네 이게. 안녕히 계세요. 여기 저기 딴 데 가서 좀 어떻게 좀 해야겠는데. 이렇게 끄트머리에서 톡톡톡톡 치거나. 아니야. 맞다, 쟤 빨아먹는 애였지. 어이 산소. 아까 이거 말고 하나 없었나? 마을까지 가면은 쟤 피도 초기화 될 거 아니야. 아, 최대한 시야 밖으로 해서 주변에 산소가 있나 없나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라이트? 아 바로 공기 부족하다 뜨네. 이들은 집으로 도망갈 수도 있겠고. 이 주변에 산소통이 없었나? 있지 않았나? 있네. 아유 무서워라. 휴. 다시 한번 해볼까? 심기 일전하는 기분으로. 아니야 멀어. 아니야 안다. 티야! 얘가 액션을 한번 치야. 안돼. 어휴. 아 또 얘 속 텅텅 비었네 지금 보니까. 이거 뼈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거? 공. 어우 살 좀 실하네. 11kg나 되고. 아무튼 이겼다. 허접. 옜다. 와 공이다. 진짜 찾아주셨군요. 흐 무시했다고. 이제 마을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안에서만 놀아야 한다. 그러게 말인데 마을이 이렇게 넓은데. 네 알겠어요. 인간도 저희가 듣던 것처럼 다 나쁘지만 아닌 것 같네요. 뭘 들고 다닌 건 이 세상에. 앞으로 종종 봐요 아저씨. 꼬마애들 이런 식으로 들러붙어주면은 신뢰도가 팍팍 오르긴 하겠다. 그래도 신뢰도가 반이 안되네. 돈은 제법 모이고 있는데. 아 이러니까 또 오락장 가고 싶어지잖아. 참자. 지금 당장에 밑에 살 수 있는 거는 식당 됐고 씨앗 됐고 대장간이랑 게시판 정도인데, 게시판은 화석이니까 차츰차츰 되겠고, 대장간은 산호죽 만드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올라가야 해결 볼 것 같으니까 다시 여기부터 차근차근 얘기나 해보자. 촌장집을 아까 해마 잡으러 들어왔다가 해마만 잡고 나가서 얘기를 안 했었으니까. 이거 상자 뭐야? 나 가져가면 안 되나?
점점 지진이 심해지고 있어. 인간 빨리 주민들 도와주고 신뢰하더라고. 자네가 도와주면 좋겠겠다만 마을 주민들의 신뢰도 필요하오. 아무래도 오랜 기간 인간에 멀리하고 안 좋은 얘기를 들어서 말이지. 네가 안 좋은 얘기 했지. 일단 주민들의 고충을 좀 해결해 주도록 하쇼. 근데 집이 유독 많이 넓다 촌장이라 그런가? 과한데 좀. 아이고 왜 이렇게 멈추는 거야 이거. 이 어르신들은 뭔 얘기하고 있나. 예전엔 이문을 통해서 빙하 지역을 왔다면서. 빙하? 근데 통을 한참 막아놨잖슈. 그동안 어떤 상태가 됐을지 모르쥬. 나중에 갈 수 있게 될 것 같은 느낌이고 저거는. 여기는? 이렇게 기대도 계속 지진이 나다니 믿음만으로 되는 게 맞을까? 그런 말 말라고.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모두 킹님 덕분이야. 신앙심하고는. 이 친구는? 아예 이제 들어가 보겠네 이거. 신사. 하이요. 아 당신이 그 외부에 섰던 분이군요. 킹룽님의 가오가 함께하길. 아 안녕하세요. 여긴 뭐하는 곳인가요? 아 이곳은 킹룽님을 모시는 곳입니다. 또 저희 어인족 역사의 기록을 보관하기도 했죠. 아 제가 텐지님에게 듣기로는 저희 마을의 일을 도와주고 계시다고. 네 뭐 그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만간 저희 어인족 마을의 결혼식이 열릴 예정인데 별걸 다 시키는구나 진짜. 얼마 전에 지진으로 석판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뭐 돌도 깎아오라고. 제가 좀 더 잘 보관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잘하지 그랬냐. 그거 큰일 같군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나요? 저희 어인족이 자유롭게 바다를 돌아다니던 시절 인간 바다 쪽에 기록을 남겨놓은 곳도 있습니다. 심해 언저리 거기 뭐 있긴 하겠네. 아 어인족 기록실 말하는 것 같네. 거기 분명히 석판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님. 결혼식 노래 일단 어인족 기록실 가볼까? 알겠어요. 석판을 가져와 볼게요. 그래 주시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인간님. 가시는 길 캥루님의 가오가 함께하기를. 축가 기록 찾으러. 별걸 다 시킨다 진짜. 일단 어인족 기록실은 여기서 좀 멀지. 그러면 산호 좀 캘 겸 해서 위로 한번 쭉 갔다가 볼 일 다 보고 내려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근데 신뢰도가 왜 이렇게 바닥이냐. 일단 알았어. 돌아갔다가 자 여기서 다시 포탈 타고 올라 배까지 올라가면 이 시간대는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건가? 그렇게 되나? 그건 좀 아쉬운데. 확인차 한번 가볼까? 보트 이대로 끝이니 설마? 물고기도 잡긴 했으니까. 밤이 돼버리네. 하... 상어 알 됐어. 이런 미덕이야. 상어 키워먹지 뭐. 우후. 넌 또 뭔 일고? 야 밤중에. 허허이 폭풍어 치는구만. 짱구구만 이거는. 허허이 거기는 것도 그렇고 짱구 영화 극장판이 전부 다 폭풍우를 부르는 그걸로 시작하니까. 오늘 밤에 아마 초레어 보스카드를 주는 생물이 출몰할 거야. 나더러 그걸 또 잡으러 가라고. 마린카 컬렉터로서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나? 두근거림을 느껴야 되는 거야 이번엔? 쫀딱히. 저녁에 들어가면 폭풍으로 생긴 소용돌이가 보일 거야. 그 소용돌이 들어가면 만날 수 있을 것세. 내가 다이빙을 좀 더 잘했으면 같이 갔을 텐데 안타깝군. 주슈? 그럼 컨셉이네. 후후후. 아, 또 궁금하게 하네. 비바람도 몰아치겠다 폭풍. 아, 궁금해서 안 되겠다. 들어갔다 올까? 지금 가는 게 맞지 근데. 되겠지 뭐. 장사 조금만 하지 뭐. 그렇게 급하게 돈을 아 모아야지 참 알바.
그래도 보스가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어우 이쁘다. 지금만 볼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지. 지금 시간대에서만 잡을 수 있는 것도 있을 테고 하니. 총기 강화도 한번 하고 바로 뭐 소리 나는데 아 저건가 보다. 일단 해파리 하나만 잡아갈까? 야 슬금슬금 오지 말고. 야왜 이렇게 단단해? 겁나 단단한데. 어이 아 저기 이 쏨뱅이들. 아 저기 여기서 막아줄 생각이 없었는데. 아이 쏠백깜뱅이. 아우 기어코한테 또 맞았네. 저 이거 해파리 없어진 거 아니야? 이란 씨. 에이 너한테 딱안 잡으려는데 갈게. 위험한 생물의 교훈이 느껴집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예. 아, 물린 줄 알았다. 회복을 모르겠다. 뭐 하나 있겠지 않아? 여기가 오징어 잡았던 데 아니었나? 딴 데인가? 소용돌 타고 왔던 이런 곳이 폭풍에 휘말려서 사라진 것도 일려나? 아싸리 다르긴 하구나. 방금 저기 큰 트럭 움직인 것 같은데 움직였다고? 난잘 모르겠다. 일단 탄약 보충할 수 있고 중간에 산소통도 하나 보였지? 그렇게 몸이 무거운 상태도 아니고 조심만 하면은 뭐 이기겠지. 총 강화도 해놨으니. 아따 크다. 뿜뿜뿜뿜뿜 소라기가 나올 것 같냐 어째? 진짜네. 소라겐 저런 소리로 오는구나. 움직이는 트럭. 이게 아니라 거대한 소라기잖아. 총으로는 까딱도 안 할 것 같은데 어쩌지? 돌로 어떻게 되니 그럼? 일단 뒤로 쭉 빠져보자. 아마 눈을 때리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힌트가 또 뭐가 나오려나? 일단 애 상황이나 보자. 히이. 아 예. 이제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위에서 뭐 떨어진다 위에서 뭐 떨어진다 위에서 뭐 떨어진다. 눈 맞추니까 되긴 하는데. 되는 거 맞아 근데? 안 나와? 여기서 뭘 해줘야 되나? 아니면 그냥 저러고 시간이 지나긴 하길 기다려야 되나? 아직은 잘 모르겠네. 얘가 땅을 쾅 찍어가지고 천장에서 뭐 떨어뜨릴라 할 때가 그때가 딜하기에 좋은 타임인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뒤로 쭉 빠져가지고 잔에 물만 아 이게 결국 맞네. 잠깐 밑에 폭탄이 있는데 이걸 터뜨려야 되나? 아 눈을 쏜 다음에 해야 되나? 아이 잠시만요. 야 왜왜 아야 이게 왜 맞아? 알수 없네. 뭐 있니 여기? 총이 강화거든요. 뭐냐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어메 나 어딨니? 잠시만! 이, 안 좋다. 지나갑시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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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손으로 운반해야 되는 거구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맞아? 아, 이런 다음에 터뜨려야 되나? 아, 터뜨린다. 눈을. 잠시만. 빵. 아, 이게 안 맞아. 빵. 이러고. 집어. 아. 이러고. 어! 터지긴 하는구나, 알아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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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방법 자체는 맞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시작이네. 오케이. 자네 쭉 옆으로 빠지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야, 어디 갔니? 방금 있었잖아. 사기치네. 아, 탄약 괜히 먹었나? 빵일 때 먹어야지 제일 리드일 텐데 이게. 꺼내줘, 꺼내줘. 아니, 그거 말고. 에이, 너무 가깝다. 우리 거리 좀 둘까? 부담스러운데? 어디서 떨어지는 거야? 아니, 네가 뒤로 가면 안 되지. 쭉 가, 쭉 가. 쭉 가, 절로 가. 거리를 재는 것 같은데, 얘도. 바닥에 꺼내놨니? 안 꺼내놔야지. 해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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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에베베베베. 옳지. 너무 멀다? 너무 가깝다, 그건? 아. 배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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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얘를. 옳지. 바퀴만 다 뜨걸 터뜨려도 되려나? 또 꺼내줄래? 아, 이게 안 피해지네. 으이, 으이, 으이. 또 너무 가깝다. 옳지. 닿나, 이게? 택도 없고. 쏜방 필승! 아유, 실패했고. 갔어. 잡. 왜 이렇게 키가 헷갈리니? 위로, 위로. 톡? 아니, 이걸 뒤로 빼네! 개고순가. 안 돼! 뺨때기냐. 야. 천천히 놔도 될 것 같은데, 애가 뒤로 백무빙을 치긴 하니까, 이렇게. 이러면? 다음 페이지가 있니, 설마? 난 망했네, 그럼. 하나만 더 꺼내줘. 막 눈을 가리는데 이젠. 지금이다. 아닌감. 그냥 챙겨들어? 네 하고 싶은 거야? 난 이거 할게. 으이. 대트남. 굳이 눈을 안 써도 되긴 하겠구나. 으이. 난 이거 가져갈게. 어, 이런 데네, 됐네, 됐네, 됐네. 공기가 없네, 근데? 드라비오. 해쳤나? 에이. 아따, 실해 보이는데. 이긴 거 맞아, 이거? 등급 찍을 없으니까 별 볼일 없는 녀석이었네. 사토시가 얘기한 보스카드는 활성화됐겠지. 그래서 채집은? 소라게 몸에서 조각이 떨어졌네? 일단 죽어볼까? 즈덩치 꼴랑 여봐. 짜다 정말. 집에 가라고 또 추고 바랬고. 소라게 물친 소용도 여다 생겼네. 즉을 통해서 보따로 돌아가자. 가자. 나가서 또 처음 들어갔던 그 위치로 나오려나? 그럼 냅다 헤엄쳐가지고 해수면 위로 도망가야 되는데. 설마? 오이 쉣!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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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후. 나가, 나가, 나가. 후. 이번엔 물속에선 무지하게 오래 있네. 퉁퉁 불겠다. 헉! 전에 초래의 보스 카드 구했구만. 놀러. 타고난 마린카콜 들어볼 수밖에. 바다도가 즐거운 증강공세도 나오고 장난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이 초래의 보스카드를 위해서 그 정도는 별일아니지.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자, 이렇게 친구와 카드공을 누르고. 날 먹으러 왔구만 이거. 오케이, 좋았어. 그럼 앞으로 또 잘 부탁한다고. 후후. 하... 어이 참. 그렇다. 물고기는 점점 불려지기는 하는 것 같은데. 에이, 장사나 하러 가자. 농장 리포트가 도착.
한번 가봐야지 그럼. 팜. 백미만 다 수확을 하면은 영감 제굴가 다 보이는데. 아, 논에 밭 잘 되놨네 이거. 논에 밭을 잘 되놔? 뭔 소리 하는 거야. 논에 물 잘 되놨네. 일 좀 해볼래? 뭐 없니? 농장에 백미 있으면 좀 더 좋은 조합을 만들 수 있슈. 아무래도 안남이라면은.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거 말고는 뭐 없어? 내가 뭐 할 게 없나? 없나? 지금은 새싹이고 다음 턴에 와봐야 되는 거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네. 근데 바닷물로 하는 거니 이거 설마? 그건 아니지. 다 썩는다 그러다. 일하러 가자. 이제 하나만 더 잡으면 되겠다. 주변에도 찾아보자. 뭐 또 퀘스트 이벤트가 있나 뭐? 어, 뭘 이렇게 커 저건? 방금 뭔가 거대한 클리온 해본 것 같은데 따라가면 되나? 아, 또 귀찮은 게 달라붙네. 근데 일로 가는 게 맞아. 근데 여기 막힌 길이잖아 이거. 오른쪽으로 일단 어떻게든 가봐야 되는 건가? 채비를 하고 가볼 것도. 저기 있다. 이거 산호구나. 일단 마리소 자체는 여기서 끝이 나는데. 흐, 다 잡았다. 이제 슬슬 올라가 볼까? 아니, 나 올라갈 생각이 없어. 저 큰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진이라도 찍어? 저 식사하신다. 으. 저런 식으로 한번 먹으면 몇 년을 간다 했었나 그랬을 텐데. 몇 개월인가? 한번 딱 식사하는 장면이 되게 귀한 장면이랬었는데. 으아, 대체 여긴 어디야? 아, 저건 저렇게 큰 클리오누가 있더니. 아, 또 보스전이야? 클리온의 퀸? 싫다. 으, 이거 곱게 보내주지 않겠는데. 일단 무찌르고 보자. 그래, 까짓거 생선 회쳐 먹자. 오쉬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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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막. 무지절일걸? 망할로마. 그렇지, 찔찔다지 그냥. 총도 한번 맞아볼래? 안 맞은 것 같은데 이건. 에이 쩔이대요. 또 달려든다. 한대서 맞아. 어이 뭐 나온다. 더럽다. 어저저저저 아직 안 죽구나. 한 번 더 절겨라. 절일 텐데. 아니야, 살려주세요. 어휴, 사람을 잡아먹으러. 한 번 더. 한 번 더. 에이, 부닥키지 말고, 야, 몸으로 해결하려 하네? 뭐 떨어졌다? 이히히. 뭐 저런 괴물이 다 있지. 아직 또 따끔따끔하대. 혹시 뭔가 쓸만한 게 있나 확인해봐야겠다. 요거 해체해가자. 안 돼? 어, 된다. 뜨다. 그, 좀, 뭐, 태블릿 같은 게 떨어지는데. 저기 뭔가 반짝이는 게 있네. 한번 가봐야겠다. 뭐냐 이번엔 타블렛. 어? 마켓 사진이. 일단 가지고 올라가 보자. 호, 가족이랑 또 이렇게 뭐 연관이 있는 게 되는 건가? 내 진짜 올라왔어? 이런. 어, 선수로 사용해만 적점에 보관. 어, 인적 마을 방문으로만 나의 등록인데. 어느 놈이 좋은 애만지 모르겠는데, 이렇게만 봐선. 그러면, 고기 많은 거를 재료로 쓰고, 네가 선수하자. 알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구나. 좋아. 지금 가면은 마키가 있나? 모르겠네. 가봐 일단. 없으면 뭐 밤에 오면 되는 거고.
있나 없나. 아, 와 있네. 좋아, 네가 부탁한 대로 클리온을 잡았어. 너무 예쁘네요. 고마워요 데이브 씨. 눈이 저기 튀어나왔냐. 그리고 이걸 주었는데, 응? 이건 내 사진. 거대 클리온이가 있었는데 그 녀석이 수거해서 찾았어. 뒤에 버튼이 있네요. 눌러볼게요. 아이고 아버지. 마키아, 아빠란다. 분여 시간에 둘 다 안경을 쓰고 있네. 이걸 보고 있다는 건 아마 아빠가 심해 탐사에 실패했다는 뜻이겠구나. 바쁘다는 핑계로 잘 챙기지도 못하고 일 욕심만 부리다가 결국 무책임한 아빠가 되어버렸네. 아빠 일 때문에 계속 이사만 다니느라 친구도 많이 사귀지 못했고 말이야. 그래도 아빤 마키가 못난 아빠를 용서해주고 씩씩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멋진 요기사가 되고 싶다던 꿈도 꼭 이뤘으면 좋겠고 말이야. 그런 꿈이 있었어? 여기 딱 그런 꿈 이루기 좋은 가게인데. 아빤 멀리서라도 마키를 지켜볼 테니까 환한 웃음 잃지 말. 여기서 끊겨버렸네. 아이고, 너무 상심하지 마. 그래도 아빠는 정말 마키를 사랑했던 것 같네. 아유, 여기서 이렇게. 아이고 참. 아유, 근데 학생이 이랬다나. 갑자기. 네, 이렇게 힘없이 슬퍼만 하는 모습을 아빠도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씩씩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3개월 수습부터 시작해볼까? 그리고 절 걱정하고 도와주신 만큼 저도 아저씨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반초씨 괜찮을까요? 첫 수제자가 되는 건가 이러면? 아주 패기 넘친 학생이군요. 마음에 들었어. 오늘부터 바로 일을 하도록 하쇼. 특별 대접은 없어. 와, 근데 반초 밑에서 일하면 너도 막 머리 벗겨질 때까지 일하는 거냐? 그건 좀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멋지게 일을 배워서 꼭 훌륭한 요리사가 될 거예요. 오예, 진짜 실생으로 직원이 들어오네. 이게 뭐 특수 NPC 이런 걸로 봐야 되려나? 마키를 그럼 돈 모아서 무진장 키워볼까? 응? 그러면은 비싼 알바 한 명 정도는 안 써도 될 그런 그게 되려나? 인건비가? 대기실. 마키 우리 일 잘하네. 너 나가. 마키 들어와. 좋아. 그리고 무지하게 키우는 거지. 교육을 한번 볼까. 이 가성비가 기가 막히는 것 같은데. 한 번 할 때마다 요기가 100이 올라? 150이 더 올라? 야, 알바 다 필요 없다. 네가 최고다. 요기 플러스까지 되고. 한 번 더 교육해볼까 그럼? 좋아. 더 이상 교육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돈이 안 돼가지고. 500원 필요하구나. 아까비라.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키는 계속 요리 주방에서 안 나오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이 서빙하는 친구들을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서빙 잘하는 친구들이 여기 누가 있냐. 원래 이 친구 요네를 고용할까 했었는데 엘니뇨 니를 고용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서빙이 제일 높네 이 중에선. 아니면은 또 새로 고용을 돌려 전단지를 부리던 뭐라 하든가 해도 될 것 같고. 너희들은 파견이나 다녀와. 이런 거 집어와. 파견 보내는 걸 계속 까먹고 있었네 그러고 보니까. 기껏하는 거 종류별로 해서 한 명씩은 보내놨어야 됐는데. 까비. 오케이, 그러면 일단 이렇게는 알고 있고. 저렇게 요기가 높으니까 또 애들 빚어내는 속도는 빠를 텐데 또 이렇게 되면 또 서빙이 느려지니까. 아, 내가 또 바빠지겠는데 이러면. 일단 하던 거나 마저 하러 가자. 휴, 일단 산호죽 재료는 다 모았고 이대로 또 반초한테 돌아가야 되는구나. 아, 그냥 재료만 갖다 줄 순 없고.
그리고 길도 잃어버렸으니까 어딘지 모르겠다. 돌아가자. 여기 어디요? 기록실 한번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생판 모르겠네. 돌은 여기 왜 있나 몰라. 물고기도 돌 맞나? 맞네. 아프겠다. 미안. 나 갈게. 해마를 이번엔 뭘 넣어둘까? 랭크 높은 게 낫겠지. 여태 일자리만 잡았었으니까. 4, 3 넣고 쟤네 둘 위주로 굴려보면 되겠지. 한다 치면 됐어. 클레온에도 알이 있구나. 벌써 또 VIP 할 때가 됐구만. 허허, 벽이 벌써 다 자랐구먼. 이제금 묘한 기운이시오. 농정을 하부시오. 알아서 가네 그냥. 아따, 잘 자랐네. 3일만에 벽이 벌써 다 자랐슈. 한번 수확해보도록 합세. 그냥 누르면 되겠냐? 오, 샥샥 잡초는 뽑아줘야지. 잡초 뽑으면 땅의 양분 저기 올라가는 건가? 여기도 막 소금 뿌리고 그런 거 안 해도 되나? 이제 대충 수확하는 법은 알겠지? 네, 근데 수확하고 나면 바로 다시 벼를 키울 수 있나요? 아, 땅도 좀 쉬어야 회복을 하는 기라. 뭐 반나절만 지나면 다시 심을 수 있긴 하지만 말이오. 아, 딱 빠르네. 아무튼 이 정도 쌀이면 그 감독 렌즈도 만족할 거유. 바쇼씨에게 전달하겠네요. 고마워요 오토씨. 종종 내리면서 땅 좀 관리해주시오. 병충해가 나서 썩으면 너무 아깝잖여. 그건 내가 기가 막히게 했었지. 사쿠나이미 하면서. 오케이, 그러면은 요 재료 가지고 VIP 대접할 준비도 할 겸 재료도 잡으러 가고 일단 늘 하던 것 좀 할까. 하하, 오시는구만. 흐, 허덥지근하군 이 동네는. 비가 오는데도 덥다고. 아따, 습하겠다. 혹시 요리는 준비됐나? 면박 주지 않을 테니 여기 어떠면 솔직히 말하시게. 여기 있어. 직원의 연금을 폭발시켜 주려고요. 화려하게 폭발한 분이길래끔 보기엔 괜찮지만 맛도 그럴까. 일단 드셔보시오. 따링 파락 떼떼딩 요시. 자, 또 내가 갖다 줘야 되냐? 아따, 여태 본 것 중에 제일 푸짐한데. 맛있겠다. 한입 해봐. 호. 액션! 아, 마이클 베이 저리 가라니. 크하! 떠올라, 떠올라! 강력한 연금이 머릿속에서 떠오른다. 이런 기운 오랜만이군. 이 쌀은 이 동네에서 먹기 힘든 쌀인데 어떡해. 친구에게 도움을 좀 받았어. 마음에 든 것 같아 다행이구려. 가슴에 올리는 뜨거운 영만 만들어주면 요긴 언제든 대접해드리다. 멋진 사나이라고 언제네. 마음에 들었어. 다음엔 초밤 열쌀 주제로 영화를 만들어볼까. 와, 한쪽 손에 미사일로 쳐다보고 있는. 그건 대체 무슨 컨셉인가요? 아톰이야 무슨? 아무튼 자네 덕에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이건 내 사인이 들어간 로봇 사무라이 포스터다. 선물로 주겠어. 멋지다. 로봇 사무라이. 그럼 영화 기대해달라고 시원하게 터뜨려줄 테니. 와, 돈도 많이 주고 가네. 역시 거장이셔. 그럼 이 돈으로 애들 레벨 올려야지. 직원 고용을 하는 게 나을라나? 교코는 쓸맛이 쓴 것 같고. 엘니뇨? 니 서빙 좀 하나. 사인. 들어가자. 교코는 들어가서 일 좀. 그러고 교육을 시켜서 서빙 속도를 한번 확 올려주고 마키도 한번 더 교육을 해서 다음 스킬을 뭘 배우는지도 한번 볼까? 돈도 딱 맞긴 하니까. 빨간 메가리 감태국. 아, 이런 식으로 레시피를 떠오르는 거구나. 아, 스킬이 아직 한참 더 올려야겠네. 그럼 돈도 모질라고. 그러면 엘리뉴 한번 더 교육되나? 아, 가까스로 되는구나.
이러면 저거 네 스킬 뭐였지 방금? 아 음료 오케이 음료 서빙의 달인? 달인급? 이게 스킬도 같은 거 중에서도 급이 나뉘는 건가? 하여튼 이렇게 두고 얘네는 다시 여기 재료 중구에 올래. 키오코는 서빙하느라 수고했으니까 또 재료 구하러 고생 좀 하고. 아예 교육이 아니라 이게 근데 레벨이 높으면은 물어오는 재료들 좀 많이 물어오고 그런 게 있을라나? 나중에 쿄코랑 잔디 몇 개씩 물어오나 한번 비교해보면 될 것 같긴 하네. 왜 계속 교육을 시킬라냐 소금. 이렇게 하고 이제 애들 레벨도 좀 올려놨으니까 소화시키는 속도가 좀 어떻게 좀 따라오는지도 한번 좀 봐야겠지. 일단 재료 좀 채우고 시작해볼까 그러면. 자 이래볼까. 재료도 다 채워놨고 난 뒤로 빠져있을게. 너희들 열심히 해봐. 이라쌰이 마세. 엘릴료. 아 확실히 빠르긴 하구나 따라주는게. 서빙 속도도 기가 막히네. 아 얘 잘한다. 난 이거 나가라야지. 요기 만드는 속도도 한 번에 막 3개씩 팍팍팍팍 찍어내고. 이게 대결 같은 게 있다고 봐야 되나? 저기 시간 스킵 칸까지 가면은 더 이상 안 만들고 멈추는 것 같은데. 잠깐 이건 내가 쳐도 되잖아. 아따 바쁘다. 나도 바빠지는데 이러면. 이러면은 서빙도 팍팍팍팍 올려야 되고 아무튼 애들 다 팍팍팍팍 올려야 되는 거냐. 아 멀어 좀 가까이 좀 오지. 아으 됐다. 아, 와사비 없다. 하고 또 치우러 가야 되고. 얘 논다마. 눈앞에 좀 빈 그릇이 있으면 좀 치워주지. 나만 일하네. 아 이것도 나중에 스킬로 배우면 일하게 되겠지. 아이 바쁘다. 아 하나씩 다 남네. 비싼 것도 4개씩이나 남고. 아, 풀 메뉴로 꽉 채우려면은 개수를 좀 더 줄여야겠다. 3개씩은 해야겠네 이러면. 아우 아까워라. 이히 그래도 매출은 잘 나온다. 기분 좋아 이러면.